Welcome to Hot Sauce. 드디어 시즌 4입니다. 자, 오늘의 첫 학교는요, 대구.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핫하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 일단 출발! 오! 개성 중학교가 뮤진스 뮤직비디오 디토 아시죠? 네. 아, 너무 좋아. 어? 누나 시즌 4 축하? 안녕하세요. 아, 오늘 학교 행사예요? 네. 근데 이거 뭐예요?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사랑한데이라고. 사랑한데이? 네. 사랑한데이가 뭐예요? 저도 막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뭐야? 몰라요? 우리는 알 것을 추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옆에, 야, 비율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 지금 입학생 100일로 100일 축하 기념으로 사랑한다 하는데, 예, 선생님들과 다 사빠이하면서 간식도 주고 받는 그런 이벤트? 등교 이벤트 같은 거. 아, 후배들이 이제 입학 100일을 맞아가지고 사랑한데이로. 아, 누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없을까? 어머나! 어머나, 감동이다. 어, 너무 좋네요. 학생들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또 기독교 학교라서 이제 OS를 조금 변형해서 오, 예수! 네, 학생.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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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근데 왜 사랑한미 데이예요? 사랑한 데이. 네네네. 저희가 이제 사랑한다랑 이제 그 데이랑 맞춰가지고 좀 사투리로 사랑한 데이. 아, 사랑한 데이. 네네네. 학생들 지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 온다 온다. 네, 사랑한 데이. 아, 아마 아마 빨리 아마. 처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 합니다. 야, 오늘 핫소스 촬영 잘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역사도 오래됐고 주변의 건물이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어? 우리 설립자 아니와 신약 박사님 동상이 또 있네요. 이런 것도 하나 담아두고 가야지. 여기 건물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잠시만, 어디서 나왔죠? 진짜 몰랐네. 아, 여기서 나왔어요? 어? 잠시만, 이 타이밍에 왜 갑자기 걸어 나왔을까요? 여기에 설명하라 해가지고 솔직하네. 어디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기 저희 학교 본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오, 야, 진짜 오래됐다. 100년은 진짜 좋게 넘었을 것 같은데. 저 10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건물 느낌 그대로 있네요. 이게 저희도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바꾸지를 못해요, 저희가. 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네. 이제 대구 유형문화재 한 47호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데?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 핫소스 촬영 온다고? 찾아봤죠.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서치? 네. 네이버. 구경시켜줄 만한 곳이 있어요? 구경시켜줄 만한 곳이 일단은 2층에 여기가 좀 100년이 넘고 이제 리모델링도 안 했지만 이게 2층에는 아직도 이제 저희 과학실이나 기술과정 교실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야,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또 외관이 예쁜 덕분에 한소희 배우님이나 박보검 배우님도 오시고 뮤진스 디토 뮤비 촬영지가 바로 여기가 됩니다.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가. 우리 종교부회장으로서 네. 우리 학교는 한 줄평 이런 학교다. 우리 학교 뭐 준비한 거는 이제 역사 깊다 하고 싶지만 역사 깊은 것보다는 이제 외관이 더 예쁜 게 더 눈길을 끈다 생각합니다. 역사도 좋고 눈빛도 깊네. 감사합니다. 뮤지스 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춤을 못 춰가지고. 오늘은 확실히 특색이 있어요. 학생들을 또 보는 또 재미도 있지만 건물을 둘러보는 재미가 있네. 어? 여긴 뭔가 비밀 통로 같은데? 어? 누가 계신데? 약간 땅굴 같은 느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생긴 분이 이런 곳에 왔다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성중학교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하 제가 통해서 교장 선생님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본인은 근데 여기 이제 교장실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여기는 우리 개성학교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대구 38 만세운동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필요한 태극기라든가 독립선언서를 제작했던 곳입니다. 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첫 출발점이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예. 이 건물이 그 당시에 개성중학교의 교무실 그리고 학교 수업하던 공간으로 쓰였고 여기는 지하실이었어요. 아무래도 지하 공간이고 좀 은밀하다 보니까 필요한 문서라든가 태극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아마 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진짜 오면은 이 공간 놓치지 않고 예. 무조건 여기 필수적으로 예. 한 번씩은 다 오면 좋겠어요. 지나가도 되나? 약간 실내 정숙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들어가도 되나요? 너무 잘생기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무슨 시간? 저희는 그 아침 독서 시간이라고 아침에 30분간 독서를 항상 합니다. 1, 2, 3학년 전교생이 다 하기 때문에. 선생님 뭐 어느 책? 아 전 김동식 작가의 밸런스 게임. 그 밸런스 게임인가 밸런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밸런스. 네. 네. 뉴진스 블랙핑크 하나 둘 셋. 뉴진스입니다. 뉴진스가 또 여기서 뮤직비디오 찍었잖아요. 그럼 디토 노래 한번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서 시간이지만. 지금이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뭐 축제예요? 이거 그냥 저희가 버스킹을 하는데 버스킹을 해서 이제 즐겁게. 직접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아니 진짜 그렇고 아니 뭔 소리야? 그러면 오늘 응원단장 하면 되겠네. 가자 내가 제일 잘 나가 개성중 제일 잘 나가 이게 맞나? 방금 보셨던 건 뉴진스의 디터 뮤직비디오 장면 떠오르잖아요. 개성중학교 곳곳이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었고 이 강당이 그중 한 곳이거든요. 오늘의 핫소스 시즌 4 한줄평 아이돌의 뉴진스가 있다면 유튜브에는 핫소스가 있다. 여러분들의 꿈을 핫소스가 응원하겠습니다. 핫하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 계속됩니다. 자! 들어갔다!